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한 4년 동안 볼리비아에 코이카 소장으로 나가 있던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매주 만나교회 예배를 볼리비아에서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손 흔들면서 인사할 때 눈물이 이렇게 왈칵 나고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인사가 그냥 이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인사를 여러분들이 좀 성의껏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도 큰 기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주간에 감사 예물 제목들을 봅니다. 어떤 때는 병 중에 많이 투병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낸 분들도 있고요. 지난 주에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진급했다, 이렇게 승진하고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문자 메시지 받으신 분들도 이번 주에 있으실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토요일에는 그렇게 잘 가지 않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또 발레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매스컴에 나왔던데 그제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머니의 기도로 잘 자란 우리 발레리노가 공연을 마치고 여러분 유명한 그 국립극장 예술 감독이 됐죠. 강수진 씨가 그 자리에서 수석 발레리노로 임명을 하고 그게 매스컴을 통해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바로 지난주에 여기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어제 발레에는 유명한 국립발레단의 수석인 우리 김지영 수석과 또 우리 이재우 형제가 주역을 맡아서 발레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다. 우리 교인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요. 네,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일어섰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Radical Gospel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작은 수술이지만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정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가는 모서리마다 누워서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저에게 주어졌던 그런 물음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일하셨죠. 그 중에 사사기 6장에 보면 유명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기드온에게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의심이 생겨서 그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양털을 놓을 테니까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기드온이 양털 실험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 믿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지 않는 거죠.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쌓여져가는 것이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 그것이 믿음이다. 제가 이번 주간에 또 페이스북에 그런 묵상글을 썼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서 실망합니다.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실망시켰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탈선, 일탈? 사실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 했을 뿐이니라. 실망하지 말아라. 만약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 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냈을 것이고, 믿음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이 말씀도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감사하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더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 어려운 가정에 내 물질을 흘러내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돕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저에게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대답해주고 싶은 많은 욕망들을 느낍니다. 내가 이 문제에 해결해지고 이 문제에 답을 내주면서 저분이 나에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있다면, 나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 목회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드러나는 일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목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가, 그것이 어쩌면 제가 끝까지 싸워야 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이긴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이 가뭄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릿 시내가의 물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일어났던 그 일이 그쳤습니다. 그 오데온 목사님이 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 어떤 방법도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도 다른 방법들보다 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원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구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까마귀를 통해 직접 그를 먹이셨고 그 다음에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까마귀가 없어졌지요? 하나님 그 까마귀를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옛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또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때 그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은 뚝 떼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물건을 챙겨놨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이걸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골칫덩어리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쓸만합니까?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요, 쓸만할 때가 아닙니다. 병들고 지치고 수술하고 아프고 너무 아프고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제 저들이 골칫거리가 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뭐 물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물질을 드릴 때나 우리들이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의 손을 넓고 솔직히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 아까워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꼭 필요하신 건 아니겠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양심의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알면 신앙에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그 마음 받으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 마음 받으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저는 믿음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격은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실제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무례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때때로 인정에 굶주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에 목말라 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이 말씀을 나오게 한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하셨어요.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인정에 대한 욕구였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진멸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남겨서 제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땅 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자그마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쉽게 분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떠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 피터 윌슨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에서 피터 윌슨이 우리가 인정의 욕구에 빠지면 우리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간 내내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실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있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흥분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쓴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인정에 목마르면요, 첫 번째, 평범하게 될 운명에 처한다. 인정에 중독된 사람은 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대중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탁월해야 한다, 이 말은요, 세상의 성공과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탁월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탁월함이지 이 세상의 지위를 얻는 것이 탁월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아닌 세상의 평준화된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평범해지기 시작합니다. 피터 윌슨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생 시절 겨우 21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던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도서관 옆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말이었답니다. 그 애송이가 정말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설교라니 가당치도 않아. 21살짜리가 목사라고 따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 소리를 듣고 피터 윌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눈물을 참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셨다. 내 인생의 목표는 모두에게서 허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함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뛰어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피터 윌슨은 우리들이 인정에 목마르면 탈진하게 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남들을 생각하며 쏟아붓는 에너지가 우리를 참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남자 컴플렉스,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불쌍해요. 제가 후배 목사들을 볼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잘하면 이 사람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저도 크고 작은 많은 병을 알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육체적인 고통으로는 제일 아픈 시간을 지낸, 너무 아팠어요. 이게 결석이 해결되지를 않으니까
깨도 안 되고 결국은 수술을 하고 그 빼냈는데 빼고 나서도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또 관을 꽂고 며칠을 정말 제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 진짜 힘든 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짜증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사님 하는데 나 이거 좀 한 번 좀 화도 내고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고 나 이거 불편하다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제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요. 아마 하루만 더 있었으면 제가 목사의 신분을 내려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드니까 제 아내한테 짜증도 못 부려요. 버릴까 봐 저. 참 불쌍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 이거 노력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결국 탈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착한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치게 될 것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비난받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들이 믿음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면 실망과 거절을 경험하게 될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사람의 인정,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늘 상처를 만들어줍니다. 제일 큰 상처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일어나는 상처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미국의 상황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태기에 빠진 부부의 일상입니다. 권태기에 빠진 부부. 일주일에 두 번 우리 부부는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한잔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유대를 돈독히 합니다. 아내는 화요일에 가고 저는 금요일 날 갑니다. 우리는 또 각자 딴 침대에서 잡니다. 아내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저는 애리조나 투싼에서 잡니다. 나는 어디든지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도 찾아냅니다. 결혼기념일에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랫동안 안 가본 곳. 그래서 부엌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손을 잡고 다닙니다.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아내는 즉시 쇼핑을 합니다. 아내가 지나가는 쓰레기차를 뒤따라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쓰레기차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올라타세요. 잊지 마세요. 결혼은 이혼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혼한 사람의 100%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웃자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인데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용서하세요. 사모님이 알려줬대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못생긴 남자는 후저, 돈 없는 남자는 꺼져, 셋 다 없는 남자는 뒤져. 근데 이렇게 마음이 착잡하더랍니다. 어떤 목사님인지 상상하세요. 왜 이렇게 부부에 대한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까? 결국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서 실망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만족한다면 그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한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 버림받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라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뭐 성경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누군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아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식이나 있으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은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부끄러운 치부였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의 삶에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5번이나 결혼했다고 하는 건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건 뭘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질곡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건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건드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이 여인은 정말 절망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어떤 일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납하셨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인에게 그 여인의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정과 눈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를 용납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솟아오르는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마지막에 저에게 떠올랐던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습니다. 그 말뜻에는 너는 이제 반석이 되어라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반석처럼 못 삽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자갈처럼 삽니다. 얼마나 쉽게 변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와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얘기할 때 나 그 사람을 모릅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는지 그 쬐끄만 여자애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 신조를 저버렸던 그게 얼마나 스스로 한심하고 새벽녘에 나가서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는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반석처럼 살지 못하고 자갈처럼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너 반석이야, 너 반석이야 그렇게 불러주셨고 베드로가 반석의 삶을 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무엇이 복음일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쓰세요. 진짜 하나님 부담스러운 존재. 날 쓰시려면 고칠 게 너무 많아요. 나 쓰시려면 내 성격도 좀 고쳐야 되고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길거리에 돌멩이 같은 자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기뻐하셨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세상에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우리들이 드린 것 하나님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